변희재 대표님, 안진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뭐 거의 완벽하게 예측이 맞아서 제가 좀 미리 좀 이 여론조사에서 좀 받은 것도 있고 이 당원들 정서를 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의 그냥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최고위원도 민영삼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꽤 많은 이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큰 판을 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원래부터 얘기했던 그 보수 유튜버들, 전광훈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반영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신의식이나 강신업이 서로 탈락 안 했으면요, 분명히 이 태풍 낼 수 있었거나, 아, 그 정도로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다. 네,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네, 그 민영삼 씨가 떨어졌어도 10만 표 넘는 상당한 표를 얻었어요. 그 정도로. 그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세요. 네, 마무리.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영삼 씨가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항상 쭉 선두 달리는데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영삼 씨만 이 서로 커트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 이 신혜식 대표 등등이 거의 한 달 내내 민영삼 낙선 운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전체가, 보수 운동 전체가. 견제한 거예요? 민영삼 씨는 보수 아스팔트 출신이 아니에요. 아하.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민평화당. 민생당까지 했을 걸 나중에 민생당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에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유튜버인데 왜 정통 아스팔트 유튜버 다 떨어뜨리고 왜 민주당 출신을 살려주냐 이래가지고 유튜버 전체가 낙선을 넘들어가서 계속 1등이었는데 결국 당원 선거에서는 이제 낙선이 돼버린 거죠. 근데 김기현이가 53% 나왔죠? 네. 52.8인가? 네, 52.8인가?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게 한 중반부터 이게 황교안이 제기해가지고 이 땅투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잘 기억하시면 예전에 그 초원 복집 사건을 보시면 알 텐데 네. 이게 보수 유권자들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아주 공통된 특성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당한 큰 악재가 터졌어. 그럼 이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여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서 보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김기현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윤석열 정권하고 또 당연히 또 싸움 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오히려 더 뭉쳐갔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특히 막판에 이 이준석의 그 엄석대 발언이 네. 엄청난 이 또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내부에. 야 이준석 걔들하고 또 들어오면 또 끝장나겠구나 또 싸움 나겠구나 해서 또 김기현에 몰리고 자 보세요 이준석 걔 이번에 최고위원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어요. 한 열흘 전 여론조사까지는 한 두 명씩 들었단 말이에요. 허은하 같은 경우도 허은하하고 김영태하고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천안함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훨씬 안 된 게 저는 그 엄석대 발언이 제일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엄석대라는 건 학폭의 이 상징이자 맞아요. 악의 축 독재자의 상징인데 그럼 여당 당대표 선거에 어쨌든 이준석계가 출마했는데 대통령을 악의 축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때려 엎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노인 당원들을 굉장히 이제 공포에 질리게 만든 거지. 네. 또 싸우고 딴 얘기냐, 얘네들 들어와가지고. 이게 딱 김기현을 몰려갔고, 황교안은 사실은 거의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을 정도로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이 황교안 지지자하고 전광훈 지지자가 겹쳤거든요. 아, 그래요? 겹쳐요, 둘이. 둘은 원수지간인데, 네. 지지층은 잘 몰라요, 원수지간인 걸. 전광훈 지지자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황교안 씨가 조정을 못해가지고, 결국 전광훈하고 그냥 한판 붙어버렸잖아요. 50억 폭로 나오고, 그래서 황교안도 올라가다가 멈춰버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보수 유튜버 정광훈의 이 정서가 이 표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요. 안철수는 이번에 완전히 아웃되는 겁니까? 20몇 퍼센트 밖에 안 나와요. 아, 뭐, 이제 토사구팽을 강제로 당했다고 봐야죠, 또. 이제 다음 공천. 근데 본인이 또 당하기, 본인이 자처한 것도 있고. 아, 공천도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분당이잖아요, 지역구가.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해라 이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당내에서 계속 고립된다고 봐야 됩니다. 분당은 이제 이른바 저쪽에서 볼 때는 보수에서 볼 때는 천국이에요. 천국이지. 네. 네. 그러면 누구 하나 치고 나가겠죠. 당연히 이제 윤핵관 중에 한 명이 뭐 검사 한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그렇게 이 대통령실에서 협박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이제 이 고소고발을 해버렸는데 대통령실의 그 강승규 수석을 그 정도면 이건 짐 쌌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짐 싼 거죠. 짐 싸서 지금 어디로 갈까 이제 해서. 또 어디 갈 데 있나?
그것도 찾아보겠죠. 이제 안철수는 철수당을 만들면 돼요. 철수당. 아니 지금 또 뭐 또 중대선거구제 지금 진행되니까 다당제 되면 또 뭐 당 하나 만들든지 뭐 당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짐을 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은 민주당의 일각에서도 하여튼 뭐 그냥 뭐 그때 누구 나왔을 때 뭐 돌풍이 불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볼 그러니까 이 당은 돌풍이 불 수가 없는 당입니다. 천하람 씨를 개혁보수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극우 극단주의자들에 비해서는 전향적인 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를 오히려 잘했다고 찬양하는 게 어떻게 개혁보수가 됩니까? 최소한 개혁보수면 제1야당의 협치를 위해서도 정치검찰이 저렇게 무리한 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해줘야죠.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아, 뭐 문제는 있지만 공천받을 때도 의견을 묻겠다. 그건 윤석열한테 잘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의견을 왜 묻습니까? 당의 당정이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묻으면 박근혜가 그걸로 처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탄핵사유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안철수 고발이 고마운 게 저희가 고발장 써놨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안철수 고발했어요. 저희도 고발할 거예요. 그럼 안철수 이 고발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번 그 윤석열 전당대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당대회잖아요. 윤석열이 간 것도 이례적이고 국민의 대통령인데 특정 정당에 가서 계속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이준석 쫓아내 공작으로 쫓아내고 나경호 짓밟고 그래요. 유승민 쫓아내고 그래.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기현 홍보하는 걸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녹취까지 공개됐죠. 요거 이렇게 노골적인 경선 개입이 없습니다. 네. 이건 선거법 위반이 본인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걸로 본인이 처벌했고요. 박근혜를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사회 퇴진사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야당이나 또는 이 비판적 시민들이 그 부분을 세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천하람에 대해서는 우리 변 대표께서 위장된 개혁보수라고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저는 이 거품에 불과하고 개혁보수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치 말이야. 그냥 범 이준석계 정체불명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공천 강남에 공천하겠다고까지 얘기해서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안철수가 흔들리면서 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이 당원들이 그럼 거기서 잘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안철수를 제끼면 결선 가고 결선 가면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당선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윤석열 쪽에 계속 이 추파를 던지는 추파를 던졌지. 아까 그 안진호 소장이 얘기한 것보다 더 세게 얘기해 들었는데 대통령이 공천 의견을 주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발언했어요. 맞아요. 네. 매일경제 인터뷰인가요? 의견 듣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수용하겠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공천에 수용해 주겠다. 이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거야. 공모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어쨌든 편법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해서 바른 말을 했다는 걸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검찰에 대해서는 뭐 무작정 찬양이지만은 네. 근데 이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8대2로 나누겠다. 대통령과 예. 의견을. 이게, 그러니까 젊은 모습이라면은, 아니, 잘하는 거는 밀어주고 잘못하면 직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를 8대2로 나누겠다는 발언하듯이 너무 윤석열 쪽에 이제 추파를 던져서 한번 김기현을 이겨보겠다. 윤석열의 간택을 받아서. 여기서 무너져버렸어요. 선거구도가. 근데 그러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완전히 그 개파의 보수인 양, 네 명의 말을, 자기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복수의 화신 유다 배너고, 영화 배너에, 천하람부터 김용태 헌하는 내 나를 끄는 말들이다. 이게 계속 떠들다니까, 선거 중간에. 그래서 당원들이 천하람에 대한 거부감은 이준석보다 덜했는데. 맞아요. 덜했지. 이준석이 저렇게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또 엄석대까지 호출되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당에 들어오면 또 싸움판 벌이겠구나 해서 다 겹쳐서 천하람은 그냥 처음 나온 지지율 그대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천하람 같은 경우는 명분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네. 이준석은 과도하게 자기 개파 애들을 뜨지 못하게 막다가 다 당선을 못 시켜서 지금 이제 뭐 오늘 제가 보도를 봐도 이준석 때문에 한 말이 나오고 내가 알기로도 저기 저쪽 천하람이나 이쪽 애들도 이준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 망친 거를. 그렇지. 이준석이야말로 안철수와 함께 거의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한 거죠. 이준석의 향후 정치적 행보도 불투명해졌다 그런군요. 뭐 완전히 망쳐놨는데. 저기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 거기.
노원병 그런데 글쎄요 뭐 공천도 못 받겠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데 공천을 주겠어요 지금 당의 수직 총재인데 이번에 이제 총평을 하면 어쨌든 제가 SNS 반응도 좀 살펴봤는데요 그냥 네. 국민의힘 당은 이제 당명 바꿔야 돼요 그냥 윤석열 당 또는 뭐 김건희가 저기 포항에 가서 그 살아있는 꽃게한테 큰돌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바로 죽여서 먹었다고 하던데 큰돌당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바로 죽여서 아예 그냥 쪘지 찡기 죽인 거기서 먹은 건 안 보였는데 아이고 나 어제도 그 상을 드립니다 임세은 교수가 잘 흉내 잘 내대요 아이고 뭐 이거 팔면 안 돼요 우리 큰돌이 바로 쪄주세요 대통령 아저씨랑 내가 먹어버리게 뭐 이런 사이코패스가 없는데 이제 그냥 국민의힘당 여러분 이름을 큰돌당 그다음에 구팀당 거의 이제 무속세력한테 정렬당한 거죠. 정치검찰세력 아니면 검찰당, 네. 윤석열당 아니면 국민에게 짐을 주는 국짐당 이렇게 바꿨는데 네. 아 너무 창피합니다. 하여튼 아무리 저희가 네.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이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네. 이 태영호 의원이 네. 태호가 됐어.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이었어. 완전 바닥이었는데 3.1절 때부터 올라왔어요. 3.1절 인사 때 이 독립운동가 서열에서 이승만을 빼버렸는데 이승만을 뺐어요? 이승만을 빼버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보수에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보수의 무슨 운동가부터 출마한 사람들 윤석열 무서워서 입 다 다물었는데 북두선 출신 태영호만 왜 이승만 뺐냐 그래가지고 이게 보수 노인당원들 포심을 움직여가지고 네. 역전승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4.3은 김일성 지령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강한 강경 보수 극단 보수 분들이 태영호를 많이 사삼과 이승만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대해서 옳고는 떠나서 예. 이 보수가 해야 될 말을 남한 남조선 보수는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윤석열에게 태영호만 북조선 얘기해가지고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가 갑자기 올라간 거구나. 그 항상 2-3%로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태영호는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로 올라온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얼마나 보수가 썩어 빠졌는지를. 북조선 출신 태영호가 보여준 할 말을 안 해주는 게 무슨 보수입니까? 지금 이번에 최고인 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조수진하고 조수진. 김재원하고 근데 그러니까 김재원이 1등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이 김재원을 밀었거든요. 그래서 조수진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갖고 그리고 김병민 그 김병민도 저 이준석 때문에 됐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김병민? 김병민 그냥 젊은 그 뭐 논평했던 친구인데 근데 장해찬하고 이준석이 너무 세게 붙으니까. 혹시라도 윤석열을 들어올까봐 김병민으로 표가 몰려갔습니다. 이게 젊은 보수를 갈아치겠다는 거지 당원들이. 시끄러움을 좀 빼고 윤석열 말 잘 듣는 데도 바꿔보자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요즘은 옛날에는 좀 이빨을 소리 하는 게 완전히 요즘은 그냥 윤석열. 김병민?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윤석열이 입이 됐더라고요. 윤석열이. 죽으라고 하죠 이런 경우 죽으. 장해찬이 됐어요. 그죠? 그 이미 뭐 윤석열 본인이 청년 윤석열로 앞장 그리고 행세라고 다니는데 안 되지. 여러분, 왜 이번 전당대회는 그냥 윤석열 대회입니다. 윤석열 대회. 윤석열한테 누가 찬양하냐, 누가 충성하냐. 김건희나 한동훈한테 누가 찬양, 충성하냐로 그 순서로 된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 출연했습니다. 정병곤 기자 거기 갔었는데 분위기가 좀 싸하더라는 거야, 이게. 아마 그 뜨거운 열기는 없었을 거예요. 이미 다 결정이 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중반부터. 그래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고, 아, 이건 김기현으로 가는구나. 다만 이제 장해찬과 김기현이 이제 투톱이나 마찬가지인데 둘이 윤석열의 간택 받고 둘 다 50% 이상 넘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윤회 남자들인데 둘 다 치명상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뭐 땅투기는 이제 당장 민주당이 이제 TF팀 꾸려서 총선 때까지 울고 먹을 거고 네. 장해찬이부터 해서 뭐 불법 레이싱 카모인부터 해서 야설부터 해가지고 쫙 걸려서 실제 보수 유튜버들은 이제 얘네들을 언제 비대위로 바꾸느냐 그걸 벌써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기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비대에 갈 거다. 그런 비대가 왜냐면 자 이번에는 윤석열 뜻 들어주자. 대통령 뜻과 다르게 가면 또 싸움 나니까 그 대신에 얘네들 가지고 선거 못 치른다. 연말 안에 바꾸자. 그래서 다시 정진석이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까지 나오는 비대 전문가야? 비대 전문가? 다시 정진석이 오면은 이 전당대회 뭐 하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정진석을 또 갈 수 있는 게 보니까 정진석이 지금 국민의 의원 중에 가장 윤석열 앞잡이에요. 그리고 윤석열보다 더한 친일 매국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재명 주기도 앞장서고. 그러니까 김기현, 지금 어저께 제가 황운하 의원, 최강 의원하고 토크쇼로 가고. 아, 그래요? 갔다 왔거든요, 대전에. 황운하 의원이 그런 이야기래요. 뭐라 그래요?
야, 김기현 된 거 민주당에는 축복이나 다름없다. 왜? 그럼 잘 알죠. 본인이 경찰하면서 수사한 게 윤석열의 윤대진, 윤호진 형제 봐주기 사건, 김기현의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런 거 다 수사를 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얻어놓은 본 사건 중에 가장 악질적인 토착비리 사건이 김기현 집안, 김기현과 그 주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형제, 친척들 다 동원되잖아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서 사실 당대표가 아닌 이제 땅대표라고 이제 우리가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변희 대표님 말대로 김기현 체제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특검하면 바로 구속된다는 거예요. 몇 달 갈 것 같아요? 근데 저 한 3개월 가겠지. 사실은 양 당이 이미 비대위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뭐 선거를 위해서라면 비대위로 바꾸는 거는 이제 거부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미 벌써부터 이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김기현 단판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른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 뭐 좀 지명도 있는 스타급 데려오든지. 누구 데려와요? 뭐 공천은 이제 뭐 윤석열에 해놓고 얼굴 간판 데려오든지 하겠죠. 뭐.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연예인 데려올 수도 있고 이제 이상까지 가면은 뭐. 심평 가겠네, 심평. 근데 아, 심평, 진짜 심평 유력 후보네. 이번 전당대가 무슨 흥행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언론들이 완전히 썩어 빠진 거예요. 무슨 흥행입니다. 악평이 난무했는데. 근데 그리고 그렇게 흥행을 했다 쳐요. 언론의 말대로 100번 양보해서. 근데 아직도 국민들이 김기현을 몰라요. 사람들이? 네, 김기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김기현이 누구냐 도대체. 도대체 윤석열 왜 이렇게 미냐. 그래서 억지로 김기현이란 이름을 알 수는 있지만 김기현의 인지도는 여전히 떨어집니다. 누군지 몰라. 심지어 울산광역시장 출신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저 변 대표님. 그게 무슨 흥행이에요. 김기현이 하여튼 뭐 몇 개월 갈지는 모르지만 송선 전까지는 할 텐데 김기현의 역할은 뭡니까? 공천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마 이 공심위원장을 윤석열이 또 찍겠죠. 그래서 아마 공심위원장의 공천 활동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선거용 얼굴마담 비대위원장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이 공천의 이 실무정 정권은 공심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아마 공천에 개입도 못할 거고 이 아마 검찰 조직에서 다 알아서 한 다음에 선거를 치르는 선대위원장 간판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대표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아마 이 울산 땅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줄 몰랐을 거고 내부 선거였기 때문에 대충 갈 줄 알았는데 황교안 장 변수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야권이 공격할 수 있는 것까지 왔으니까 뭐 계획이 좀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라든가 이준석도 이제 다시 정치 재개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아직도 유승민이라든가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뭐 박지원 전 원장은 분단된다. 반드시 뭐 내년 1월에 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이준석이가 이 국힘당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또 짓밟혔는데. 그리고 엄석대로 한 거 이제 저는 이준석의 비유가 재밌는데 2030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용을 읽어봤는지는 좀 약간 걱정. 그래서 그런 비유도 2030에서도 인기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문열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용 이게 소설하고 영화로 나왔는데 안 봤을 것 같거든요. 이거 80년대 소설이에요. 네. 80년대.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뭐 많은 걸 안다고 현학적으로 자꾸 과시하는데 2030에서도 엄석대가 누구야? 그렇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윤석열을 정순신이라고 해야지. 학폭을 예로 드는 게 네. 엄석대는 글로리라고 하거나 최근에 학폭 사건을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비유였는데. 그러니까 글로리나 정순신이라고 해야 돼. 이상한 거 옛날 책 들고 와가지고 엄석대 썼고 그 이준석은 어쨌든 지금 최대 문제가. 자기 개파원들을 죽였다는 거 해서 이거는 윤석열과 싸운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얘는 도대체 도덕성 자체가 없는 애다. 일부러 죽였다고까지 저도 말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예, 지금 누구 한 명도 하더라. 얘는 지금 자기 애들을 견제하는 데 아예 총력전 펼쳤다. 그래서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이 정도면. 예. 그 제일 그 지적이 많이 나온 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하람을 찍어서 자유를 지키자 그랬나요? 아, 천찍자.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변 대표나 제가 점잖아가지고 그걸 본인이 막 성공법을 만들라고 돌렸잖아요. 이준석이가? 예. 네, 천찍자 X. 그건 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의 거의 첫 스타트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천하람은 이준석보다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 가지고 승부를 준비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천찍 이게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토론회에서 천하람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 질문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하람 쪽에서 중반 정도에는 이준석을 치고 독자로 완전 갔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당선을 목표로 삼아서 그래요. 그렇지. 만약에 당선의 목표가 아니면 원칙대로 할 텐데 이준석 표도 먹고 윤석열 표도 먹고 하다가 오히려 천하람도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제가 볼 때 이 당에서 정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제 뭐 중대선거구제가 4월에 뭐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와서 뭐 독자신당 해봐야 도저히 확장성이 없는. 보수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해박해져 버렸네요. 하여튼 그건 중대선거구제하고 완전히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중대선거구제하고 지금 비례대표를 50석 늘려버리겠다 하면요. 만들 수 있죠.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지금 유승민도 지금 그거 노리고 있고 좀 노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다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하나의 또 정당이 생기고 민주당은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쪽의 계산인데 유승민이고 이준석이고 다 떨궈버리면은 보수표가 잠식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쪽 민주당 표하고 붙는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가지고 떨궈버렸을 때 과반은 안 어려워요. 중대선거구제 되면은 구조적으로. 근데 1당은 더 쉽다. 이런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김한길의 계산이에요.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의 음모거든요. 탄핵을 막기 위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몇 명 늘리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해도 되는데 그걸 권역별이란 말로 좀 포장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영남에서 윤석열 또는 박근혜 신당 또는 뭐 친윤연대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일부 구석을 잠식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도상은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야당의 압도적 승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 선거 전문한테 다 물어보시죠. 중대선거구제 지금 상태에서 하면 어쨌든 보수 중진이나 민주당의 그 반격 중진들은 2등이나 3등이 갖고 입성하게 된다니까. 그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는 만만치 않을 거야. 막 네, 그럼 국민들이 또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것까지 감행할까? 글쎄 모르겠어요. 판짤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의원 정수가 이번에 우리가 299석까지 늘 때도 원래는 예전에 우리가 투표를 후보 안에 하고 정당에 따로따로 아니 네. 같이 했었지 같이. 그러니까 후보를 찍으면 그 후보의 정당으로 비례했었는데 이게 위원회 걸려서 나눌 때 이제 야 한 표 한 표 나누면서 그때 정족수를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거구제 정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족수에서 늘리고 싶어 하는데 판 바뀔 때 이때 돼가지고 늘려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중대선거구제하고 늘리는 거의 야합은 거의 끝나 보이고 이미 이제 전원위에도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넘겨버렸어요. 그럼 국회의원들 전체 토론 시키겠다는데 그 토론 되겠습니까? 그거 위에서 찍어버리지. 그럼 뭐 가볍게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 공언을 하고 있고 요 부분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 또 연동시켜버릴 겁니다. 아주 더러운 음모. 이 정권 심판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여야 모두 한통 속이는 더러운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문진 촛불 쪽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발 중대선거구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촛불행동 입장이 나갔고요. 네. 촛불 시민들의 의견이고 또 지금 총선은 기존의 선거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당선됐잖아요. 일단 한 번 더 치르고 공약을 해서 당선된 분들이 다시 선거 이재명 당대표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재명 대표 생각도 지금 윤석열의 중대선거구제는 강력 반대로 알고 있고요. 당내에서 다만 비례대표를 좀 비례성을 강화하자 요 정도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근데 민주당 내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민주당 기회, 내에서도 주로 반개혁적인 사람들이 저는 뭐 굳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죠. 아 실제로 그 중진들이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뭐 민주 예, 뭐 있잖아요. 거기 예. 아, 그렇게 가고 있는. 안 될. 근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김진표가 아무리 윤석열을 야합을 해서 해도요. 네. 국민들 다수가 지금은 일단 이번에는 네. 기존 제도로 선거를 하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JMS 문제 이건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 사실 모르는 문제인데 신천지하고는 같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근데 이 신도들이 지금 기존의 지배 엘리트들한테 광범위에 포진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네, 이거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유시민, 제가 2008년도에 그 여러분 그 이명박 정권에서 막 한반도 대운화 한다고 그러고 의료 민영화 한다고 그러고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시바한다 할 때 대규모 촛불집회 때 제가 감옥 갔었잖아요. 그때 감옥에 갔다가 누구 면회하러 나가면 꼭 정명석이가 그때 감옥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 번 수감됐는데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아, 봤어요. 항상 변호사들하고 노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법조계에도 많은 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검찰 쪽에 세력을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현판이라든지 글씨,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사 쪽 검사들까지 다 구 삶아 먹었다는 이런 나온다. 그래서 나와요.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근데 일종의 이제 제, 그게 이제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이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다 노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이단이나 사이비 시비를 벗기 위해서 권력에 로비를 합니다. 줄을 대고 포섭을 하고. 그런 게 제대로 단죄받지 않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게 이번에 많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검찰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포섭됐다는 게. 그 명단 리스트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나오면 파급력이 엄청나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죠. 신천지도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입당 운동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본인들은 30만 표. 대선 때도 자기들이 영향을 끼쳤다. 신천지를 비판한 이재명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대선 자리 영향을 끼쳤다 주장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본인들이 개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게 다 결국 자기들 이단 사이비를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권력하고 야합하는 건데 얼마나 더러운 행태입니까, 종교가. 저 양반도 지금 이단으로 규정됐습니까? 갑자기 생각하는데. 전광훈이요? 네, 전광훈이. 이단은 아니요, 아니요. 이단으로 이 되기 직전에 또 목사들에게 돈 뿌려가지고 막았어요. 그걸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본인이? 본인이 목사들 100만원씩 주니까 뭐 다 해결되네. 뭐 이렇게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뭐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나도 그 신천지 문제하고 엮여서 보면은 아, 이번에 이 국민의힘이 이 당대표 선거를 윤석열 뜻대로 가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100% 당원 가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이 종교 세력이 이 집권 여당을 흔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져서 신천지도 많이 들어갔고 전광훈도 많이 들어보내고 앞으로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총선 때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위서 찍다 하더라도 아, 요 구조로 되면은 사이비 세력이 다 그냥 집권 여당을 흔들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자꾸 넘어가는 게 특정 세력이 못 듣는 게 하려고. 요거 이제, 아, 퇴행, 정당의 퇴행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천지 행사 때 왜 정치인들 자꾸 나가느냐. 이게 당원을 많이 밀어넣는데 당연히 인사하러 가야죠. 이렇게 되면. 과거에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체육관에서 지명대회를 했단 말이지. 근데 뭐 지금의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특히 어제는 대의원들이 다 간 거 아니에요? 당원들. 네, 당원들. 아, 여기 어제 신천, 대의원들이 왔어요. 신천지 행사에. 아니, 어제 그 전당대회. 아, 그건 그냥 당원, 책임 당원들 들어간 거죠. 네, 너무 황당한 게 어떻게 윤석열 입장할 때 프랑스 대혁명의 노래, 민중의 노래를 틉니까? 하여튼 뭐. 근데 너무 코미디잖아요. 그 프랑스 그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고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그 민중의 노래는요. 그 노동자의 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수에서는 그거 공산혁명가라고 불리는데. 그걸 왜 틀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촛불 집회 가면요. 윤석열 퇴진 운동할 때 그 노래 나오는데. 그걸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아니, 그걸 왜 튼 거야? 누가 거기서 부안해동 하는 세력이 있었던 프랑스 거야? 너 그만 놀아? 아니, 근데 이게 한 2년 전에 제가 감옥에다가 태극기집에 나가보니까 태극기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요? 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그 무슨 뮤지컬 가수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이 보수구도가 뭔지도 모르고 노래 좋다고 부르고 있어서 제가 못 부르게 막았던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보수에 널리 퍼졌거든, 이게. 좋은 노래라고. 아마 윤석열도 거기서 주워들었나 보죠. 그 노래방에서 들었나? 그쪽에서 누가 불렀나, 그거? 어쨌든 그게 전 세계에 퍼진 노래는 맞으니까. 예. 아, 그거야, 뭐, 예. 네. 근데 최소한 그 보수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노래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거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 그걸 입장가를 불렀어. 역성혁명의 노래잖아요. 윤석열 타도하자는 노래인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공연했고 그 입장을 할 때 박근혜 때도 시민과 함께하는 뮤직 시안뮤라고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 모임 와서 불렀어요. 네, 네. 아주 유명한 노래잖아요.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뭐 이런 건데 그걸 본인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함락되고 타도 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글쎄 말이야, 선언이야.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윤석열 기다려라. 나도 그렇게 해줘. 분노한 민중들이 여기 있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또 새로 올릴게. 민중 검찰 윤석열. 이때 그 노래 부르면서 용화대로 가가지고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변 대표님 한동훈 장관이 유럽 출장 가는데 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이거 영문 책이 돼 완전히 이따만 거. 이거는 그 영어 원문도 아니고 따지면은 이거는 이탈리아 고대 이탈리아로 된 책을. 아 이탈리아 고대 투키데스가 쓴 책이니까 이게. 예 이거는 고대 로마어죠 고대 로마어.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뭐 영어가 고대 로마어에 뿌리 왔으니까 그걸 읽겠다는 거 모르겠는데 요거를 더 문제가. 그 공무원들 출장은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새벽부터 밤까지 스케줄 잡아요. 5일 할 거를 3일 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0명이 간다 3일 갈 거 5일 가게 되면요 비용이 두 배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타이트하게 잡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근데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8일 미국 스케줄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 스케줄이. 예. 그렇게 잡질 않아요 원래 일반 공무원들. 왜 간 거야 근데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책을 읽고 갔다는 얘기는 스케줄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정도 가면요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대사관 한인들이 만찬 잡으려고 난리가 난다고 또 잡아줘야 돼요. 맞아. 밤까지. 맞아. 그러면 그걸 안 하겠다. 그럼 이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유롭게 책 읽겠다는 얘기가 뭐하는 거예요? 그것도 라틴어로 된 거를?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라틴어로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 영어인지 라틴어 앞에는 영어로 써졌고 뒤에 옆면은 보니까 한국말로 써져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안에는 안 열어봤는데 양장본인데 앞에는 표지만 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우리도 비행기 타봤잖아요. 네. 아니 뭐 가방 안에 이제 비행 시간 길면 잠깐 이렇게 책을 꺼내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려고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가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되지 공무 출장 중에 책 보기가 쉽지 않다 1. 두 번째 그다음에 자 공항에 우리 갈 때 누가 책 끼고 가나요? 공항에 가서 저도 많이 봤지만 네. 책을 들고 있지 않아요. 공항에 일단 정신이 없잖아요. 수소가 하고 그래서 짐도 많고 짐도 많고 이 책을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놈은 쇼를 한 거예요. 왜? 그러면서 왜? 모르겠어. 자기가 뭐 지적인 걸 과시하고 싶은가 봐. 나는 책을 좋아하고 저희 막 거치고 날선 이미가 있으니까 지가 이제 지금 뭐 넘버 3쯤 된다고 나오고 뭐 천하람도 저를 공천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즐겨요. 아, 나도 대통령 될 수 예.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도 중단한 도어스태핑을 유일하게 하는 자가 한동훈이에요. 다른 장관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잖아요. 장관 바쁘거든요? 그럼 얼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딱 계단에 올라왔고 이러고 기자들이 있지도 않은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혼자 기다리면 기자들 와서 도어스태핑 하는 거예요. 지가 도어스태핑 유일하게요. 이번에도 연출된 거죠. 너무 창피합니다. 대통령 하고 싶은 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책을 들고 공항에 들어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보통은 만약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대충 안 보이게 들고 가죠. 그렇지 가잖아. 그렇지. 야, 그 옛날 우리 책이더라고. 80년대 그처럼 딱 이 구도 책을 막 이렇게 딱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여학생. 완전히 본인이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인 것처럼. 아, 근데 실제로 한동훈이 너무 연출. 대통령 여론조사 차기에서 좀 나오잖아요. 한 15%도 나오고 있죠. 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 노인들, 보수 노인들. 그래서 고무대 있겠네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무슨 체포 동의만 나오면은 법무장관은 그냥 행정관료로서 우편 배달만 해주면 되는데 네. 자기가 수사한 것처럼 자꾸 하는 게 이제 수사를 자기가 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수사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여론 뭐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할 때도 이놈이 저는 이거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놈이란 말도 아까운 놈인데 뭐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까 그냥 뭐 베니 대표님은 야 뭐 야 임마 나 구속시켜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요. 속시원한데 아니 당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가 그걸 수사도 안 했고, 그리고 법무장관은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정책 중립도 지켜야 되고, 또 지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검찰 출신이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검찰 출신 아닌 법무부 장관들도 네. 말 조심했거든요. 네. 근데 지가 모든 사건을 다 규정을 하고, 마치 땅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작살내기에서 태어난 것처럼 행세를 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짓을 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자, 우리가 체포동의안은 여러 번째, 예를 들면 최경환 부총리 체포동의안들이 최근에 있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왜? 법무부 장관은 우편 배달만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한동훈이 마치 자기가 수사검사인 양 피고인을 다그칠 정도로 하고 있으면요. 민주당 의원들 퇴장했어야 돼요. 그렇죠. 예, 퇴장하고 바로 탄핵에 올려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부산입니까? 아니,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토요일 4시에 먼저 그 강제동원회법 무효 범국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투쟁을 전면적으로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 같아요. 환영하지만 좀 더 결단 있게 해라고 제가 촛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시에 촛불행동에 이제 30자 촛불행진인데 4시에 강제동원 무효 법무대에 나온 김에 다시 촛불집회까지 대거 네.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토요일 볼만할 것 같고요. 일요일 날이 부산 네, 일요일 날 이제 네. 저희가 밴드팬이랑 네. 제가 부산에 가는 거죠. 오후 4시에 서면역 2번 출구입니다. 네. 네. 태극기를 많이 준비한다 그래요, 제 측에서. 네. 예, 저희도 따로 준비하는데, 예. 부산 어디서 한다 그랬죠? 서면역 2번 출구. 서면역 2번 출구. 예. 거기에는 이제 총 세력들이 다 결집한다는 거죠. 촛불 태극기 단체들 다, 영남권. 네. 태극기를 제가 수천 개를 준비했어요. 그 준비된 팜플렛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면 좋죠. 예. 예. 저것은 이제 토요일 날 4시 본국대에 이어서 있는 5시 윤석열 퇴진 촛불대회고요. 네. 그리고 3월 18일이 전국 집중이기 때문에 예. 이번 3월 11일은 전국 곳곳에서 제가 보시면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한 20군데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우리도 포항에 내려가 포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우리가 포항 갔다가 일요일 날 부산 4시에 서면 집회 때 결합을 합니다. 부산 집회 예. 사진을 준비가 안 됩니다. 예. 뭐 그건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태극기 촛불 연합 예. 집회고요. 백운종 대표님 변희 대표님, 양문석 예. 박사, 뭐 양희삼 목사님 이분들 발언도 다 준비되고 네. 유영환 씨도 내려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대구 오셨는데 네, 갔었죠. 대구. 이번에 부산 또 오셔서 발언 하나 하시면 어떨까요? 방송에서 매일 하는데 뭐. 아이, 집회 때 발언이 매일 2시간씩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말 여기 다 해요. 큰돌이 김건희를 구속해라 발언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호가 서로 생겼잖아요. 네, 끝나면 바로 버스트레디 우리 예고편 나갑니다. 큰돌이. 자, 우리 저 변희 대표님이 오늘 10시에 일어나셔도 그러니까 네. 예정된 시간이 안진구 소장님 못다 하신 얘기는 남으셔서 우리 둘이 살까요? 아, 아니요. 저도 11시에 민주당 의원들이랑 국회에서 윤석열의 노골적인 경선 개입, 그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우리는 고발한다. 알겠습니다. 이건 탈핵사유고 퇴진사유고 원벌사유고. 예, 오늘 유해원 뉴스 코멘트리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채팅방에 의견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희들이 김현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네. 이 지금 얘기한 JMS 또 신천지 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실 생각이에요. 오, 완전 전문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정가원까지 해갖고 다 하실 준비 중에 2단 사이비 문제 최고 전문가가 예전에는 탁명환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김용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민정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이 나오셔서 대단하시죠. 예. 우리 대학교 때 아주 존경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도 예. 그래서 예. 민정문제연구소 사실은 강제동원 문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전화 통화하니까 진짜 걱정하시더라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큰일 났다고 진짜 걱정하시더라고. 내일도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오전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보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